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인간의 꿈이란 얼마나 먼 곳을 향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인간에는 늘 미지의 곳에 대한 향수와 동경을 갖고 해답이 없는 질문을 품는 유일한 생명체가 아닐까 합니다. 요즘 우리가 꿈꾸면서 가보지 못하는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남극, 뭐 오지탐, 삶의 체험을 하러 세상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도 오르고 뭐 우주선 타고 달나라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설사 우리가 달에 갔다 왔다고 해도 남극에 갔다 왔다고 해도 거기는 여전히 인간에게 미지의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거길 동경하는 게요. 거기 발자국 하나 찍기 위한 게 아니죠. 그곳이 갖고 있는 신비함. 결국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소설가 권지혜의 단편 바람의 말 라디오 독서실 작품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작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라디오 독서실 애청자들한테 이제 구면이셔갖고요. 네. 네. 지난해 이제 뵙고 봄에 다시 이렇게 만납니다. 바람의 말 이 작품은 아직 책으로 엮이지 않은 작품이죠? 예, 작년 창작가 비평 여름호에 발표했던 단편입니다. 네. 네. 이 작품도 보니까 이제 히말라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근년에 히말라야 다녀오신 작가들의 작품들 예, 종종 보이거든요. 촐라체 같이 네. 박범신 씨 작품이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때요? 그쪽에 대한 이끌림이 자꾸 생기는 모양이죠? 아, 히말라야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는 그냥 좀 우연한 기회에 가게 됐는데 일단 한번 갔다 오고 나서는 오히려 더 머리에 많이 남고요.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또 가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곳이에요. 예, 작품이 바람의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생각을 잠깐만 옆으로 돌리면 바람이라는 게 아 여러 가지 뜻이 있지 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이 소설의 제목이 좀 다 중의적이에요. 바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네. 바람이라는 것이 거기서는 이제 실제로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을 통과하면서 그 나라는 주인공이 여러 가지를 많이 깨닫는 건데 그 말이라는 게 또 히말라야에서는 진언, 그 불교의 그 경전의 진언을 전파하는 건데 이제 일단 그렇게 하면은 또 불교식의 어떤 진리 설파가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또 통속적인 바람이라는 건 좀 바람피다. 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여서 뭐 그 두 가지 바람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고요. 말이라는 것도 그 네팔에서 깃발에 나부끼는 그 경전의 문구를 써놓은 것이 말이 달려오는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은 바람에 막 그 갈기가 휘날리는 말이 달려오는 것 같거든요. 정말로.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정도의 함축된 의미면 권지혜 씨 다음 작품집 제목으로 간택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묵티나트 성지로 가는 길, 거기 엄마와 딸의 애증, 뭐 갈등, 네.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품 전체 얼기. 그래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약간의 그 어떤 얘기인지 길 안내를 좀 해주시면 돼요. 네, 이 작품은 그냥 간략하게 주제를 말하면 사랑과 어떤 상처의 극복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히말라야에서 묵티나트라는 곳 성지를 가게 되면서 그런 과정을 그린 건데 묵티나트가 뭐로 유명하냐면은 힌두교 성지와 불교 성지가 나란히 있는데 그 불교 성지 안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러 많이 오게 되는데 네. 이 주인공이 상처를 가지고 있죠. 사랑을 굉장히 지독하게 했다가 영원한 사랑을 꿈꾸고 믿었다가 그렇게 이별을 하게 된 상처를 안고 있고 네. 엄마도 이 주인공이 고3 때 정말 영원한 사랑이라고 믿고 따라가서 아버지와 이혼하고 다 가정을 포기하고 나가 살다가 결국에 이제 늙어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다시 의지가지 없이 그 남자한테 배신당하고 온 엄마와 이 딸이 만나게 되면서 산을 같이 트레킹을 하면서 바람 모녀의 말이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한 그게 이제 결국 영원한 사랑에 대한 어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꿈이자 환상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곳에 올라가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상이 깨지면서 또 그런 환상이 깨지는 것과 동시에 또 어떤 상처를 극복하게 되는 그런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인간의 생이라는 게 뭐 히말라야 같은 데 가면 정말 별거 아니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극복하게 되는 과정의 얘기예요. 지금 얘기해 주신 내용이 도대체 어떤 줄거리를 입고 이렇게 펼쳐져 나갈지요. 엄마 바람, 딸 바람, 그들의 말. 예.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작품 네. 감상하고 그리고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말입니다. 라디오 독서실 오늘 권지혜 씨 작품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다. 고개를 들어 잠시 드넓은 갈리간타키 강바닥이 만들어내는 지평선을 바라본다. 풍광은 점점 고원지대로 변해간다. 바람 부는 황무지, 검은 강이란 뜻의 갈리간타키, 물도 없는 메마른 강. 이곳은 세상에서 제일 깊은 계곡이라 했다. 드러난 뼈처럼 자갈들만 가득한 황량한 강바닥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나는 돌아서서 걸어온 길을 바라보았다. 회색빛 강바닥 위를 걸어오는 가이드 마일라와 엄마의 뒤로 설산이 갓 꺼낸 드라이 아이스 같은 구름을 거느리고 햇빛에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건 환상이 아니야. 여긴 히말라야야. 전 3일 더 연장해서 묵티나트까지 갔다 오고 싶어요. 아유, 혼자서요? 아, 왜 혼자예요? 포터와 가이드가 있는데 마일라도 좋다고 했고 그리고 포터들 중에서는 레카지 씨 데려갈게요. 비행기 일정은 어쩌려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 포카랄 가시면 저희가 묵었던 숙소 주인한테 부탁 좀 해주세요. 에, 그건 어렵지 않은데. 안나푸르나 서쪽 트레킹 코스의 종점은 묵티나트까지였다. 일행 중 두 사람이 트레킹 중에 심한 감기에 걸려 일정이 늦어지게 되면서 일행은 묵티나트를 포기하고 돌아가야만 했다. 그러나 나는 이번 트레킹의 종착지까지 혼자서라도 가보고 싶었다. 여자 혼자 거길 왜 가겠다는 거야? 거기는 고소증도 온다는데. 아예 난 이제 죽어도 못 간다. 누가 엄마 보고 가재요? 엄만 이제 내려가요. 난 혼자 갈 거야. 어머머. 여기까지 같이 왔는데 왜 나만 내려가고 너 혼자 가겠다는 거야? 원래 계획대로 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예, 너 원래 이렇게 고집이 셌니? 네 아버지도 그런 사람 아닌데. 아, 엄마 닮았나 보죠 뭐. 참나, 또 내 탓이지. 엄마는 담배 한 대를 꺼내 피워물었다. 그리고 나서 의외로 선선하게 말했다. 자식이 웬수다. 그래, 까짓 것 가자. 묵티나트. 그곳은 불교의 성지라고 한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라고 가이드북에는 적혀 있었다. 우리 모녀의 짐을 진 포털렉 아저씨는 거북이 같은 걸음으로
뿌연 흙바람 속의 지평선으로 까마득히 멀어져 간다. 저 봉우리 이름이 뭐니? 축채인가? 닐길인가? 엄마도 이제 제법 봉우리를 외우네? 닐길이지. 어쩜 저렇게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니? 아름답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야, 그치? 마차푸차레, 다올라길이, 툭채, 닐길이. 히말라야 설산의 연봉들이 번갈아 무대에 오르는 조연처럼 하나씩 나타날 때마다 자주 헷갈렸다. 일주일 이상을 안나푸르나 서쪽 트레킹 코스를 돌고 있는 우리 눈앞에 매번 산들의 모습은 달라 보였다. 날마다 설산들의 또 다른 쪽을 보았기 때문이다. 걷다가 지친 나는 바닥이 드러난 강바닥에 앉아 돌을 이것저것 골라본다. 이곳의 돌은 갸름하면서 동글동글하다. 아이고, 힘들다. 돌밭을 걷느라 더 힘든 것 같다, 얘. 와, 여기로 물줄기가 흘렀다면 얼마나 깊고 큰 강이었을까? 마일라, 이 돌 안에 신비한 게 숨어 있다고 했죠? 네, 암모나이트 화석이에요. 보여줄게요. 마일라가 이리저리 강바닥에 돌을 고르더니 달걀처럼 생긴 검은 돌을 뾰족한 돌로 쳐서 반으로 쪼개본다. 몇 번인가 돌을 쪼개보던 마일라가 엄마에게 다가갔다. 반으로 잘린 검은 달걀 같은 돌을 펼쳐보이자 마스크 쓴 엄마의 입에서 탄성이 가늘게 흘러나왔다. Beautiful. 예, 예, 이것 좀 봐. 하트야, 하트. 검은 돌 안에는 긴 하트 모양의 무슨 새우인지 곤충인지가 화석이 되어 있었다. 엄마는 그 검은 돌을 합쳤다 뗐다 하며 신기해했다. 어머나, 꼭 무슨 정표 같구나, 얘. 예, 근데 정표를 영어로 뭐라 그러니? 어쩜 엄만 이걸 보며 정표를 떠올려? 과연 엄마답네. 얘는? 마일라, 땡큐 포 정표. 엄마는 손수건을 꺼내 돌을 깨끗이 닦더니 행여 두 조각 난 돌이 헤어지게 될까봐 손수건으로 꽁꽁 묶어 점퍼 주머니 안에 얌전히 집어넣는다. 누구 줄 사람이나 있어? 흥, 남이서? 또 아니?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픈 연인들이라면 시간을 채집한 화석만큼 훌륭한 정표가 어디 있을까? 다갈색 선글라스 속에 엄마의 눈꼬리에 피로한 교태가 잠깐 흐른다. 레카 아저씨가 짐을 부려놓은 로지의 방은 별채의 2층 끝방이었다. 우와, 전망 좀 봐라. 정말 꿈에 그리던 곳이야. 예, 난 이런 곳에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다. 저기 저거 긴 줄에 묶어놓은 천조각을 뭐라고 한다고 했지? 룽다. 맞아, 룽다. 바람에 룽다의 깃발이 미친 듯이 휘날렸다. 룽다의 룽은 바람이란 뜻이고 다는 말이란 뜻이라고 했던가. 바람의 말. 불교의 경전을 인쇄한 전을 깃대에 꽂아 그 전이 풍화되기까지 바람결에 진리의 말씀을 멀리 전하고자 하는 티베 불교의 소박한 염원이 애틋하게 느껴졌다. 깃대에 꽂힌 조각 천들이 말갈기처럼 마구 휘날린다. 서양 창에는 활짝 핀 복사꽃나무가 수줍게 가지를 뻗고 있다. 히말라야엔 사계절이 모두 다 있다. 예, 여긴 애인이랑 꽉꽉 숨으면 아무도 못 찾겠구나. 어쩌면 저 정념은 늦지도 않는 걸까? 징글징글해. 하지만 나 또한 이 방에 들어선 순간
현우를 생각하고 만다. 울면 생각나는 그 사람. 엄마는 애인이랑 이런 데 오고 싶어? 아니다. 추워서 싫다. 뜨뜻한 물도 잘 안 나오고 거기다 로지는 난방도 안 되니 때려 죽여도 옷은 벗기 싫지. 그러니 침낭 안에서 자야잖아. 좁은 침낭에 어떻게 둘이 들어가니? 그럼 그땐 어디 갔었어? 언제? 나 고3 때 엄마 쉐리랑. 뭐? 엄마 쉐리. 나는 이제 좀 대담한 질문을 엄마에게 한다. 엄마와 16년 만에 처음으로 열흘 가까이 함께 있다는 것이 나를 용감하게 만들었나 보다. 몽블랑에 있었지. 아빠가 유럽에 간 것 같다고 하더니 알프스에 갔었구나. 미쳤냐? 돈이 어디 있니? 그게 아니고 몽블랑 산장. 네 아빠가 방방곡곡 전국을 이잡듯이 찾을 것 같아서 몽블랑에 가니 찾지 말라고 했지. 네 아빠 둔한 건 알아줘야 해. 그거 지금은 없어졌을걸. 설악산에 있는 아주 작은 산장이었어. 장작을 얼마나 떼주든지 두 사람 알궁둥이가 홀랑 익었다니까. 아유 예. 너무 더워도 그거 하기 싫다네. 결국 엄마 쉐리도 엄마를 버린 거잖아. 그 많은 희생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야. 독한 년. 꼭 그렇게 말해야겠어? 젊은 시절 희곡 작가이자 배우였던 엄마가 집을 나간 건 내가 고3 때였다. 그것도 입시를 코앞에 둔 10월 어느 날. 아버지와 내게 각각 짧은 편지를 한 통씩 남겨두고 떠났다. 지금은 그 짧은 편지마저 기억에 남지 않지만 이 구절만은 깊이 새겨져 있다.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말하진 못하겠다. 하지만 너도 여자니 언젠간 여자인 나를 이해해주길 바란다. 나는 로지를 나와 돌이 깔린 마을길을 걸어간다. 바람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바람의 손길이 보리 이삭을 비칠하듯으로 넘긴다. 현우의 머리칼이 생각난다. 순 많고 검은 그 머리칼을 내가 손으로 쓸어주는 걸 그는 얼마나 좋아했던가. 자기가 머리칼을 쓸어주면 난 한없이 잠이 와. 머리칼을 만진 지 3분도 안 돼 그는 노곤한 목소리로 속삭이곤 했다. 한없이 예민한 그가 내 손길에 아기처럼 까무룩하게 잠드는 걸 보면 나는 그를 버릴 수 없어 고통스러웠다. 결혼한 여자를 사랑하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 사랑의 다른 얼굴인 소유욕과 집착으로 영혼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남자에게 난 기껏 머리칼만 쓰다듬어 줄 수밖에 없었다. 집에서 나와. 나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숨어 살자. 무슨 인연이었던 걸까? 그와 내가 처음 본 순간부터 우린 샴쌍둥이처럼 하나가 돼버렸다. 등이 붙어버린 샴쌍둥이. 서로 다른 곳을 볼 수밖에 없는 샴쌍둥이. 우린 함께 같은 길을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헤어지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인연은 고통이었다. 그가 두 번의 자살 시도를 했을 때 나는 숙명이라면 받아들일 각오를 했다. 그를 죽일 수는 없었다. 남편과 8살짜리 아들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작별 인사를 했다. 나는 그때 엄마를 생각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딸과 성실한 남편을 버리고 떠났던 엄마. 절대 엄마처럼 살지는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던 나도 결국 엄마와 같은 운명의 덫 속에 갇혀버렸다.
앞으로 찾아오지 말랬잖아. 왜 그래 갑자기? 나 결혼할 여자가 생겼어. 무슨 소리야? 결혼할 거라고. 그럴 거면서 왜? 결국 그럴 거면서! 더 이상 힘들어서 널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 하지만 결혼 후에도 계속 널 만날 거야. 언젠가 말했었지? 내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라서 더 괴롭다고. 이건 페어플레이가 아니라고. 네 말대로라면 이젠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어. 그 순간 삼상둥이 같이 붙어있던 내 몸과 영혼이 분리되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내 앞길을 걷기로 했다. 등이 아프고 시렸지만 이별만이 상처와 모멸로부터 벗어나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히말라야로 떠나기 며칠 전 그로부터 결혼 날짜를 알리는 이메일을 받았다. 떠나오던 날 새벽에 난 유서를 썼다. 그 문서 파일을 출력해 곱게 접어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현우에게는 첨부 파일로 그의 메일 주소로 보냈다. 그 순간은 절박했지만 결국 책이었을까? 히말라야는 죽기 좋은 곳이다. 그러나 나는 죽지 못했다. 죽지 못한 나는 지금 황무지 마을의 보리밭에 앉아있다. 나는 고개를 두 무릎에 묻는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라색 꽃을 달고 있는 연약한 풀이 보였다. 그때 보라색 꽃을 조심스레 피하며 우뚝 멈춘 등산화가 보였다. 올려다보니 마일라가 걱정스레 내려다보고 있었다. 걱정돼서 나와 봤어요. 무슨 걱정이요? 그냥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는 입을 다물고 보리밭의 물결을 바라본다. 보리밭에 부는 바람. 바다의 파도가 이럴까요? 마일라, 바다에 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네팔엔 바다 없어요. 그렇구나. 윈드 그렇게 좋아요? 네. 이곳의 윈드는 특별하네요. 윈드를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바람. 바람. 소리 예쁘네요. 다른 뜻도 있어요. 부도덕하고 아름답지 못한 사랑도 바람이라고 부르죠. 바람은 빈 곳에 불어요. 사랑도 빈 곳을 찾고요. 아, 3개월 후면 제가 한국에 가게 될 것 같아요. 에이전시에서 수속 중이에요. 아, 왜요? 돈 벌러요. 한국에서 몇 년 일하면 네팔에 돌아와 좋은 집 짓고 부자 돼요. 부자 되고 싶어요? 아내와 아들은 어쩌고? 부자 되기 위해서 잠시 헤어져야죠. 한국에 오면 연락해요. 내가 바다에 데려가 줄게요. 고마워요. 아저 엄마가 울어요. 네? 방으로 돌아오니 엄마가 취해 있었다. 얼굴이 밝았고 눈자위가 울었는지 부어있다. 빈 맥주병이 두 병 탁자에 놓여있다. 나쁜년. 이러자고 날 히말라야에 데려온 거야? 네가 나를 곱게 보지 않는 거 다 알아. 아닌 말로 너에게 못할 짓은 했지만 너 그때 거의 성인일 만큼 다 컸었어. 난 내 인생에 후회 없어.
엄마 때문에 내가 여자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남자랑 행복하게 사는 거 두려웠어. 그게 다 잘난 엄마가 영원한 사랑, 운명적인 사랑을 외치면서 남은 사람들한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떠났기 때문이야. 그래서 엄마의 그 젊은 쉐리가 엄마를 끝까지 지켜줬어? 그 수컷은 늙은 엄마 버리고 더 젊은 암컷한테 갔잖아. 겨우 고작 그런 결말을 위해서 엄마는 그런 선택을 했던 거야. 야, 이 못된 거다. 그러는 넌 대친 시금치 같은 얼굴을 하고 오서방과 민석이를 허수아비 보듯이 사는 너는 꽤나 잘 살고 있구나. 응? 내 눈은 못 속여. 너는 네 자신도 속이고 있는 거야. 잘난 척하지 말어, 이거 사. 너 같은 년 데리고 사는 오서방이 불쌍하다 그 얘기야. 엄마와 쉐리가 알궁댕이가 있는 그 시간에 엄마가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생각해봤어? 오죽하면 아빠가 암에 걸려 죽었겠어. 죽어야 할 사람 바로 엄마인데. 그래, 알어. 그렇지. 엄마는 갑자기 냉정을 잦은 사람처럼 맞은편 서양창의 복사꽃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산에서는 저녁이 빨리 찾아온다. 어느덧 홍곤한 황혼빛이 하늘에 어렸다. 금강석처럼 차게 빛나던 설산이 복사꽃 빛으로 물들었다. 나 또한 뜨거운 양철 지붕 위에 고양이처럼 산 세월이었다. 네가 어떻게 하니? 죽지도 못하는 고양이에 다 들어가는 발바닥을. 아침에 눈을 뜨니 엄마가 보이지 않았다. 걱정이 돼 나가보니 레스토랑의 창 쪽으로 등을 돌리고 앉아 엄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잘 잤니? 난 어째 머리가 아프다. 고산증인지. 잘 잤어. 엄마 어제 술 마셔서 그렇지 뭐. 아, 여기 뭐 해장할 거 없나? 해장은 무슨 해장? 여기 라면이나 먹으면 됐지. 누들 스프라고 했나? 그거나 하나 시켜라. 고추장 남았지? 그것 좀 풀고. 엄만 내 눈을 맞추지 못하고 앞만 바라본다. 나 또한 엄마 옆에 나란히 앉아 새아침이 열린 창밖을 바라본다. 룽다는 고개를 숙이고 자고 있었다. 대신 보리밭에 까마귀 떼들이 산탄처럼 흩어졌다 모였다 했다. 너 새벽에 무슨 꿈 꿨니? 어? 아니? 잠꼬대를 하더구나. 현우라 그러던가. 꿈을 꾼 기억이 전혀 없는데 내 입을 통해 그의 이름이 새어나갔다는 게 신기했다. 나는 입을 다물고 한동안 까마귀 떼의 군무를 바라보았다. 묵티나트에는 오후에 도착하지만 오늘은 고도를 1000m 가까이 올려야 하는 힘든 여정이다. 황량한 오르막길이 계속 펼쳐졌다. 붉은 사리를 입은 여인이나 남자들이 제법 보였다. 여기는 사람들이 절에 자주 가나 봐. 오늘이 묵티나트에 축제가 있는 날이라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고도가 높아져서 그런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네. 어디선가 석을 풀면서도 흥겨운 네팔민요가 들려왔다. 거친 황야엔 돌탑의 꼭대기들이 무더기로 보였다. 큰 돌탑, 작은 돌탑, 사람들의 염원이 눈에 보였다. 방금도 순례자 중에 누군가가 새로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새끼 돌탑. 엄마가 돌탑 위에 돌을 하나씩 올려놓았다. 우리 점심은 어디서 먹는 거지, 마일라? 저기 마을에서 먹어요. 자르코트.
마일라가 손으로 가리키는 마을이 눈에 들어온다. 폐광촌 같기도 하고 요새처럼 보이기도 하는 흙빛의 집들이 황량해 보인다. 저기까지 얼마나 더 가야 되죠? 2시간. 뭐? 2시간? 바로 저긴데? 엄마가 등산화 끈을 묶다가 고개를 들고 호들갑을 떤다. 히말라야에서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도 멀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느긋한가 보다. 점심을 먹고 우리 일행은 묵티나트 사원으로 향했다. 조금 올라가자 회갈색 고원의 높이 위치한 묵티나트 사원의 흰 담장과 붉은 지붕이 보인다. 붉은 치마를 입은 순례객들이 졸지어 문 입구에 있는 커다란 종을 치면서 들어갔다. 그 바람에 고원의 골짜기엔 끊임없이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리도 쳐봐도 돼요? 그럼요. 순례객들 누구나 이 종을 치면서 들어가요. 아, 종이 큰데도 소리가 맑고 청아하네요. 이곳은 힌두 사원과 불교 사원이 사이좋게 공존하는 성지예요. 힌두 신자들도 오고 불교 신자들도 오고 서로 다른 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신에게 소원을 빌지만 서로를 축복해줘요. 사원으로 가는 길 입구 양쪽에 마니차가 길게 이어져 있었다. 온만이 밤매홍이란 진원이 새겨진 그것들을 오른손으로 계속 돌려본다. 작은 술통처럼 매달린 것들이 끊임없이 돌고 있다. 이 사람들의 종교는 참 인간적이야. 순진한 건지 순박한 건지 이걸 돌리면 경전을 깨우치고 룽다나 타르추가 바람에 날리면 저절로 말씀을 알아듣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 아니야. 하긴 종교는 그래야지. 경전 몇 구절 아는 게 뭐 중요하겠어. 그 이전에 그저 믿는다는 소박한 인간의 마음이 중요하지. 엄마는 그 남자와 결혼하고는 그 남자를 따라 크리스찬이 됐었다고 했다. 엄마와 내가 사원을 둘러보는 사이 앞서가던 마일라와 레크 아저씨가 소박한 2층의 흰 돌담집으로 들어갔다. 어머, 얘. 여기가 사원 법당인가 봐. 세계적인 불교 성지라며 좀 실망이다. 두 사람은 이미 신발을 벗고 들어가 불상을 향해 경배를 하고 있다. 엄마와 나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 조심스레 법당 안을 구경한다. 절을 끝낸 마일라가 엄마와 내게 손짓을 한다. 그리고 불상전 밑에 마루에 납작 엎드려 눈을 들이댄다. 철망으로 뚫린 마루 밑 어두운 저 심연에 무엇이 어룽된다.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바로 저 불을 보기 위해 내가 이곳까지 왔던가. 마지막 날인 묵티나트에서 그들의 수고비도 정산할 겸 나는 저녁 식사와 술을 내기로 했다. 네팔의 특산인 에베레스트 맥주와 애플 브랜드를 곁들인 푸짐한 식사는 네 사람의 여독도 풀어주고 여흥을 도둑이에도 충분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고마워요. 덕분에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었어요. 마일라, 잊지 못할 거예요. 한국 오면 연락해요. 렉 아저씨도 행복하세요. 마일라도 한국 불러요. 아, 저 노래 못해요. 한국 가서 살려면 노래 잘해야 돼. 한국 사람들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네팔 사람들도 그래요. 자, 그럼 한 곡. 마일라는 애상조의 네팔 노래를 부르다가 마지막 곡으로
비틀즈의 Let It Be를 불렀다.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알겠니? 다 잊어버려. 다 내려놔. 알겠니? Let it be 하래잖아. 난 엄마에게 한 번도 내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엄마는 왠지 다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다. 엄마가 잠깐 나를 응시했다. 엄마의 눈빛은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담고 있었다. 히말라야의 밤을 위해 건배! 건배! 오늘 묵디나트 좋았어요? 네. 그런데 좀 시시하기도 했어요. 너무 소박한 사원이며 영원히 타오르는 불도 그렇고 저는 활활 타오르는 굉장한 화염을 생각했거든요. 네. 성화니까요. 그런데 그 불은 너무 미약해 보였어요. 금방이라도 꺼질 것처럼요. 절대 꺼지진 않을걸요? 하긴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니까. 그 마룬 밑이 천연가스가 끊임없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럼 가스불이요? 어? 가스불? Let it be. Let it be. 엄마는 잠시 뒤척이더니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때 마일라가 갑자기 생각난 듯 배낭을 뒤지더니 봉투 한 장을 꺼냈다. 한국에 가면 이분한테 이거 좀 전해주시겠어요? 명함이 여기 들어있어요. 뭐예요? 사진이에요. 얼마 전에 한국 사진작가 가이드한 적이 있어요. 티벳식 장례, 천자 현장을 촬영하고 싶다고 해서 티벳에 함께 갔었어요. 사원 측에서는 허가가 났는데 분노한 유족들에게 구타당하고 카메라도 파손되었죠. 필름은 나중에 제가 몰래 빼냈어요. 봐도 돼요? 나는 봉투를 열어 사진을 꺼냈다. 첫 사진은 나무 하나 없는 티벳의 고원지대에 흑빛깔의 송아지만한 독수리떼들이 음험한 눈빛으로 무언가를 기다리는 장면이었다. 티벳식 장례를 조장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 사진은 사람들이 자루를 들고 오는 사진. 그 안에 시신이 들어있나 보다. 다음 사진은 커다란 나무 도마 위에 한 남자가 큰 앞치마에 칼을 들고 있었다. 칼과 그의 앞치마. 그의 얼굴에는 다진 고기가 튀어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사진을 넘겼다. 큰 도마 위에 젊은 남자가 알몸으로 엎드려 있다. 아름다운 몸이다. 그러나 그 몸 위에는 여러 군데 칼집이 나있다. 가죽이 벌어진 곳에 마치 쇠고기처럼 보이는 인간의 붉은 살이 근육의 결까지 선명하게 보인다. 독수리들이 먹기 좋으라고 칼집을 낸 거죠. 토막을 내기도 해요. 그 다음 사진은 시신에 독수리떼가 가득 달라붙어 있는 장면이었다. 그 주위에 무표정한 유가족의 모습이 보인다. 다음 사진을 보고 난 오랫동안 숨을 쉴 수가 없다. 그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머리칼만 붙은 온전한 해골 한 구가 도마에 남아있다. 30분이면 새가 이렇게 깨끗하게 먹어치우죠. 그 다음 사진은 손을 찍은 것이다. 다른 모든 부분이 뼈로만 남았는데 살이 별로 없는 손만이 온전하게 남은 사진이었다. 남자의 왼손 약지에 미처 빼지 못한 가는 반지가 보였다. 결혼 반지인가? 그걸 보자마자 가눌 수 없는 슬픔이 몰려왔다. 내 볼에서 어느새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뼈가 남으면 천장장이들이 망치로 뼈를 잘게 빠서 보리가루와 버무려서 독수리들에게 마지막 보시를 해요. 남김없이 먹이는 거죠.
살면서 제사를 위해 애썼던 인간의 몸을 그대로 새에게 먹임으로써 하늘에 돌려주는 겁니다. 인생에서 일어난 일은 그저 이 인생에서 받아들이세요. 다행이에요.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 나는 마일라를 돌아다 보았다. 그냥 알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는 자신의 목으로 손을 가져가더니 무언가를 빼 내 목에 걸어주었다. 목이 따스해졌다. 108염주예요. 가지고 있으면 힘이 될 거예요. 아, 아니에요. 마일라, 이걸 나한테 주면... 굿나잇. 내가 사양할 틈도 없이 그는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방으로 들어왔다. 엄만 침낭에 지퍼를 꼭 채우고 잠들어 있었다. 침낭 안에 꼭꼭 몸을 숨긴 엄마가 고치 속에 누에 같은 생각이 든다. 침낭이 가늘게 떨렸다. 혹시 엄마도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걸까? 아침에 일어나 묵티나트에서 좀솜으로 느지막히 출발했다. 묵티나트에서 출발해 고원길을 걸으니 저 아래로 구불구불 뱀처럼 몸을 틀고 있는 물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칼리간다키 강이다. 그저께 지나온 길을 거꾸로 되짚느라 그럴까. 태양과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정오의 태양은 머리 위를 뜨겁게 달구고 바람은 나를 막아서며 내 온몸을 휘갈겼다. 정신없이 내 뺨을 때렸다.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무엇이 나를 이 바람 속에 앞으로 가게 하는 걸까? 나는 이렇게 내 몸에 장례를 치르며 나아간다. 나는 점점 머리칼만 붙은 해골이 되어 텅 비어버린다. 바람은 내 갈비뼈를 동거하고 내 골반을 동거한다. 내 몸으로 꿈속 같던 먼 시간들이 쏴 지나간다. 흩어지는 시간은 먼지 바람이 되고 나는 흩어지는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본다. 권지의 소설 바람의 말, 오늘 라디오 독서실 작품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임미진, 손정아, 차진욱, 백승철, 김태영, 이문희, 음악 장수년, 효과 최경상, 안익수, 윤미원이었습니다. 예, 작가의 대화 계속 이어갑니다. 예, 아마 이제 이 작품을 쭉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 사람마다 인상적으로 오는 게 참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우선 그 모녀의 그 지긋지긋한 애증관계 애증 그런 거 참 많이 실제 인생에서도 많이 봤고 작품에서도 많이 봤고 둘의 이 다투는 모습이 다툰다는 느낌이 안 드는군요. 상대에게서 서로 각자의 자기를 발견하고 네, 서로의 모습을 네.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이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을 보러 묵티나트까지 갔다. 근데 주인공이 찾고 싶은 거를 굳이 설명을 해본다면 뭐였을까? 이게 가스불이었다는 건데 실제는. 네. 글쎄요. 그 영원한 것에 대한 그 희구나 이런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욕망 같아요. 희망이고.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근데 분명히 두 사람 네. 엄마든 딸이든 그 영원한 것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허망한 기대였다는 걸 이미 깨달았지 않아 이미 겪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을 찾아서 그 먼 길을 허위허위 가거든요. 예.
그게 인간의 어떤 그냥 뭐 확인 과정인 것 같아요. 뭐 반드시 그거를 보고 싶다라기보다 네. 그냥 어떤 영원한 것에 대한 반신반의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예, 저는 작품 후반부에 그 조장 이 네. 사진으로 이렇게 자세히 묘사되는 거 보면서 아주 강렬했었어요. 네. 예, 조장 얘기를 좀 해주시면요. 사실 그 조장 얘기, 조장 모습은 거기 가서 본 건 아니고요. 뭐 그러겠죠. 어떻게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거기는 그 티벳의 경계에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티벳의 뭐 모스탕이라는 곳이 바로 그 근처인데 그 은둔의 왕국이라 그래가지고 예. 티벳을 바로 넘어갈 수 있고 티벳 사람들도 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모습을 본 건 아니고 히말라야를 갔다 와서 사실은 그 모습은 우리나라에 있는 티벳 미술 박물관인가에서 나온 그 자료집을 제가 한번 사진 자료집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사진 자료집에 나왔던 게 너무나 정말 강렬해서 예. 그 묘사된 거와 마찬가지로 그 새들이 30분 안에 다 쪼아먹잖아요. 인간의 예. 아름다운 예. 몸을, 죽은 몸을. 그리고 나중에 그 남자가 손에서 미처 빼지 못한 결혼 반지, 그건 영원을 약속한 사랑의 징표였겠죠? 네. 그거가 남아있는, 손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해골 같은 그런 거, 그런 거를 봤을 때 사실은 영원한 불에 대한 어떤 보조장치로 더 쓰게 됐던 거죠. 엄마와 딸이 얘기 축이지만 또 그 가이드를 맡았던 마일라의 네. 태도 같은 것도 오히려 마일라를 통해서 우리가 좀 위안을 받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쪽 사람들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굉장히 느긋하고 그 불교 신자들이 거기 왜 이 인생에서 겪은 일은 이번 생에서 뭐 받아들이라고 이런 식의 표현이라든가 좀 사람들이 굉장히 약간 도인들 같아요.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사람 자체에서도 히말라야 산 말고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도 많은 위안을 받는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예, 소설가 권지의 예, 그 히말라야 여행은 아주아주 알찼던 것 같습니다. 네. 작품도 나오고 더 많은 작품 기대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름다운 6번 국도, 담양의 메타세콰이아길, 꽃이 먼저 맞아주는 경춘국도까지 당신의 길에도 동행이 있습니까? 늘 함께하는 그림자처럼 모비스가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현대 모비스. 이 봄날 바람에 흩어지는 꽃잎들 모양 보면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참 그 짧은 순간에 피어나고 또 그 짧은 순간을 찾아서 나비들이 입술을 들이밀고 그 나비를 날게 하는 바람의 속삭이며. 근데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거죠. 느끼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짧은 순간들인데 느낌으로 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드리워집니다. 자, 편안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